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멤버들하고 저희 썸네일러 분이 그림을 판매한다고 해요. 미호야 안녕. 안녕. 마침 나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래? 이번에 멋진 작품 기대할게. 아, 그럼 기대하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사봐. 이거 뭔데? 이거 리아 그림. 예술가 리아. 네가 샀어? 리아 그림? 응, 내가 리아한테 주고 샀는데 너무 명작이라서 너한테 팔게. 가치가 2 로벅스라는데 왜 5 로벅스에 파는 건데? 아니, 내가 2 로벅스에 샀으니까 수수료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5 로벅스에 사줘. 알았어. 샀다, 샀다. 사줘. 샀다, 샀다.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이 그림. 알았어. 일단 멋진 작품 기다릴게. 내가 오늘 4천 로벅스 갖고 왔거든. 와, 대박. 너네들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멋진 작품 기대할게. 리아야. 그림으로는 안 돼. 이 그림으로는 안 돼. 구겨서 버리는 거야? 아유, 정말. 여맨아 안녕. 안녕. 리아야, 멋진 작품들이 많네. 이 작품 소개 좀 시켜줄래? 이 작품은 얼굴이 항아리였네 라는 작품이야. 욕망의 항아리. 얼굴이 욕망의 항아리네 라는 작품이야. 이 로벅스에 팔고 있는 거구나 너는. 그렇지. 그리고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뭔가 보면서 짜증내야 하는 사람이야. 살 게 없는데? 안 사도 돼. 알았어. 뭐 다음 작품 뭐 기대할게. 다음 작품도 멋진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작품은 2분에 하나씩 나와. 그래?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번에 봤던 우리 썸네일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트로 하실 건데 오늘도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 제가 네. 그 로벅스 4천 로벅스 갖고 왔거든요. 4천 로벅스면은 얼마냐? 40만원이야. 40만원 나 들고 왔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작품 좀 사주려고. 근데 여기 그림 하나 작품이 있네요? 점 찍고 세모 하나 그렸는데 300 로벅스. 그 사기꾼 아니야? 날강도인데? 제 톱 작품이니까.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있네요. 예술이라는 세계는 어려운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멋진 작품 기대하고요. 저도 한번 여기서 판매 좀 해봐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한번 그려봐. 한번 그려볼까? 어떤 느낌인지? 잉여맨!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려서 귀여운 햄스터. 무려 정말 싸다. 300 로벅스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렸고요. 귀엽죠? 그리고 아까 리아한테 산 거. 미우님한테 한 건데 리아가 그린 거. 이것도 300 로벅스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다른 것도 가서 사볼까? 메타몽 300 로벅스. 귀여운 김리아. 300 로벅스 비싼데. 귀여운 김리아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이거 사야겠다. 300 로벅스. 자, 이거 300 로벅스에 이거 귀여운 김리아 구매 완료. 이거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우와, 야, 미호야, 옆집에 호구 있대. 호구. 야, 그래서 나 지금 오로벅스였는데 지금 다 가격 올렸어. 자, 볼까? 이거는 가세요. 안 사. 아주 예쁜 그림이랍니다. 너무 비싸. 자, 이건 도마뱀이랍니다. 도마뱀? 와, 진짜 잘 그렸다. 이 집 맛집이네. 야, 이거 그래. 이 도마뱀 귀엽게 생긴 거 같네. 오케이. 야, 미녀야. 200 로벅스 했었어야지. 수정하기 전에 안 돼. 오케이, 도마뱀 하나 샀고요. 그다음 이건 고래는 좀 필요 없고. 볼까 한번 어떤 그림 있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완전 명작만 있어요. 볼까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럼요. 창작이고 직접 그렸어요. 밤하늘의 도시. 느낌 있는데? 그리고 그치, 이거는 그치. 토끼 우주여행. 안 사? 왜? 왜 내 것만 안 사줘? 나도 하나만 사줘. 안 사. 사줘.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구매 완료? 그림이 잘 팔리는구만. 가격을 내려야겠다. 팔리려나? 가격을 내려야지. 야, 이거 항아리 꼭 사야겠다. 항아리도 팔리려나? 빅세일. 빅세일. 2 로벅스. 그래요. 오케이, 안 사?
자, 이걸 안 사? 자,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의 그림을 가지고 해외 서버에 가서 한번 가치를 좀 누가 사다가는지 한번 볼까? 구독. 자, 여기는 해외 서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살만한 그림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로벅스에 이 정도 퀄리티를 얻을 수 있구만. 나비 그렸고요.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아, 이건 좀 살만한데? 이거 사야겠다. 이거는 또 수집해줘야지. 아, 이게 원래 그림이란 게, 어? 가치를 평가할 순 없겠지만, 딱 보자마자 반해야 돼.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진짜 별론데? 아, 이거 명작이네.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미호님한테 구입한 니아 그림이고, 그리고 아까 저 사람한테 산 거. 이거는 아까 30 로벅스에 샀는데 300 로벅스에 팔기로 했습니다. 와. 와. 그리고 아까 내가 샀던 거. 이 도마뱀. 이건 가치가 높거든. 이것도 70 로벅스로. 와. 내 1로벅스 차리가? 대체 몇 배가 오른 거야? 돈 벌어야 되니까. 아까 미호님한테 산 것도 팔아야지. 미호님 산 거 나 안 샀어. 미호님 그림 안 샀네? 내 거 왜 하나도 안 사죠? 미안. 몰랐어. 됐다! 아, 이거 한 그림이 아깝다. 이거 한 그림 이거 사야겠다. 아, 여기 있어요, 손님. 아, 네 거 안 사줘. 어, 이 사람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어, 싸요, 싸요, 여기 싸. 그냥 지나치는데? 아, 어, 사세요, 사세요. 일로, 오. 일로 오세요. 300 로벅스. 머문 머뭇거리시는데? 물음표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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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컴온 컴온 컴온. 여기 여기. 알겠다. 그림을 음미하시는 거야. 어. 너무 비싼가 봐. 아, 미호님 그림 하나 사야겠다. 아, 이 따봉이 좋더라. 아, 이제 못 산대. 한 번밖에 어? 못 사나? 계정당 하나밖에 못 사. 아, 그렇구나. 어? 유 유튜버래. 나한테 알아보는데? 어, 알아본다. 신기하다. 외국인이 우리 알아봤어. 어떻게 알았지? 역시 우리... 세계로 진출하는 이유민 유튜브.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신기하네요. 오케이, 한국 그럼... 사람인가? 아, 영어로 말해보니까 아니고요. 자, 팬이면은 하나 구매해달라고 하자. 아, 님 팬이시면 하나 구매해주세요. 싸요.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아, 쌉니다, 싸. 이 토끼도 내가 싸게 올려야겠다. 팬이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아니면 안 팔아. 근데 여맨님 그림은 너무 비싸. 맞아. 아니에요. 찐이에요, 네. 네, 하나 사주세요. 하나 사주세요. 일로 복수, 하나 이거 사주세요. 잠깐만요. 어, 아, 왜 나 채팅이 안 돼? 사주세요. 과연 어떤 그림을 사줄까? 이 펜의 선택은? 여기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와, 일로벅스도 있네? 싸게 판매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내 그림을 살 생각인 거지. 아니, 그림 사달라는데? 안 사? 안 팔리네. 그냥 우리 보러 왔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산 그림을 다시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게임 해보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드님 고생 많았어요. 네. 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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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